오늘은 소라하고 쫄면을 이용해서 쫄면 소라무침을 할 건데요. 이 시기에 뭐하러 그 깡통에 든 돌뱅이 드세요. 소라 드세요, 소라. 소라가 삶았는데도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그 전편에 제가 뿔소라 삶는 법, 그 다음에 소라 삶는 법을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소라 삶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제가 쫄면 삶음을 먼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는 반 자르셔가지고요. 얇게 채 썬 다음에 한번 데쳐서 사용하실 거예요. 얘도 저희가 채 쳐서 사용할 건데 필러 이용하셔가지고 채 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물 끓 동안 제가 야채 손질해서 다시 올게요. 뿅! 짠! 금방 준비가 됐죠? 끓는 물에 쫄면을 먼저 삶을 건데요. 펄펄 끓는 물에요. 쫄면을 먼저 드시고요. 요 정도 삶으면 몇 명이 드실 수 있냐면요. 네 분 정도가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 엉겨붙지 않게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요. 3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 자, 아스파라거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따 저희가 그래도 플레이팅이라는 걸 조금 하려고요. 윗부분은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채쳐서 이렇게 살짝만 데쳐놨고요. 그 다음에 오이는 이렇게 채로 썰어놨고요. 자, 소라는 이렇게 삶으셔가지고요. 내장이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얘는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자,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오늘은 저희가 무침할 거여서 사실은 잘 안 먹게 되시죠. 자, 얘요 된장하고 하셔가지고요 갈아가지고 된장 쌈장 만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요, 이 너블너블한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조금 쓴맛이 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제거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제거하시고 이 부분만 이제 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은요, 쫄면 다 삶아졌어요. 세척하실 때는요, 물을 틀어놓으신 상태로요, 양손으로 비벼주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맑은 물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헹궈주시면 다 헹궈진 거예요. 얘는 이쪽에 이제 얘도 내장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는 같이 무쳐도 맛있어요. 그래서 잘라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자. 두 가지 양념장을 할 거예요. 하나는 소금 양념하고 참기름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초장이랑 해서 쓸 건데요. 저희가 소라는 그 본연의 맛을 갖다가 저희가 잡기 위해서 쟤는 소금만 하고 참기름간만 할 거예요. 사실은 소라가 싱겁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소금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3분의 1스푼 정도 참기름. 자, 그 다음에 마늘이요. 제가 채 썰었어요. 자, 여기 중간에 소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밑간 먼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장 할 건데요. 쫄면 무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조금 새콤한 게 좋으시니까요. 하나, 둘, 셋, 네 스푼이죠. 고춧가루는 두 스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식초도 이렇게 해서 쫄면 양념이 완성이 됐어요. 우선 얘네들을 이렇게 바닥에 조금만 이렇게 깔아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요. 자, 우선은 무치실 때는 빨간 양념이 묻지 않는 것부터 하실 건데요. 아까 밑간 해놨었죠.
자, 여기다가 아스파라거스를 같이 드실 거예요. 드셔보시고 좀 싱겁다 하시면은 소금간 더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다음에 여기 오이에서 파란 부분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끓면요. 자,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참기름 한 스푼이에요. 이렇게 묻혀놓으시면 되세요. 접시에 담기만 할게요. 예지 술안주. 아기랑. 진남시장. 아, 여기 진남시장이